오늘 첫인상 블라인 테스트 아시나요? 컨텐츠? 네? 어? 그런 게 있었어요? 아니 뭘 그런 게 있었어요? 오늘 컨텐츠인데! 이 30대들은 봐야 돼 라고 니들 띄워주지 않으면 안 봐요. 진짜 텐션 안 살려 뭐 하는 거야 지금? 그래서 안 보고 오셨을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. 오 좋아요. 2분 동안 타이머를 돌릴 겁니다. 앞에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 세 바퀴를 총 돈 다음에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제일 적게 맞춘 사람한테 벌칙 주는 그런 컨텐츠. 아, 처음 봤을 때? 처음 봤을 때 쓰고 싶은 말 그냥 첫 번째 거 읽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 정도면 펼 수 있겠다. 진짜 공감된다 진짜. 뭘 맞아, 공감돼요? 맞아. 아니 저 진짜 이게 오 그럴 수 있겠구나.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한가 봐. 예? 와 진짜 아저씨들 진짜 미치겠다 다음. 이름이 쫀득이라길래 목동 유튜버인 줄 알았음. 잠깐만 아, 진짜 개소재. 잠깐만 와, 잠깐만 진짜 잠깐만 개... 형 뭘 대체 길게 쓴 거야 진짜. 어? 아 길게 쓰지 한 거라니까. 아니 아무도 긴다 이거. 마지막 하나 남 하나 더 남았어. 아 하나 남았구나. 그냥 뭐랄까 조진타 같았음. 그렇지 이분도가 뭘 쓴 거예요? 아니 심지어 말투라도 안 들키게 쓰던 거야. 어? 아니 나 네 번째 형이잖아. 뭘 내가 아니야. 첫 번째가 나야. 잠깐만 형 아니야 이거 지나니까 정도 노돌리 옷감이 말하나? 성도님이 맞추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래! 와! 이러니까 네가 족새끼야. 그래! 잠깐만! 어? 잠깐만! 국감이 나면 족밥이라고 하 그러면? 그러네. 모르지 그거는. 나야 나야? 아 이렇게 이렇게 아, 이렇게.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카트라이더 못하게 생김. 뭐지? 약간 갯모여였잖아. 어. 첫 번째 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시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. 지금도 카메라를 보는 건지 뭘 보는지 모르겠어. 개공감. 아, 어, 그, 개공감. 그 나도 인정해.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나 이거 타이머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세 번째 분 진수 형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진수 동생인 줄. 진수 형이라면 너밖에 없잖아. 아니야 진수의 형. 아 진수의 형. 아 그래요? 네 번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호레비 냄새 너무 많이 난다. 아니 결혼할 사람한테 지금 뭔 소리야? 결혼해 결혼할 사람한테 호레비라니. 이건 체크메이트다. 더 충격적인 건 이중에 13살 차이 나는 사람. 그치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야 유일하게 체크메이트다. 체크메이트 어, 진짜. 알았어. 한 명 확실하다. 난 이거 다 맞출 것 같아. 오케이. 자, 오케이, 오케이. 자 일단은 이거는 쫀득이야. 와나나. 와나나. 어, 이거는 돌리 형 같아. 너야 너. 너라고. 복감님 몇 개 맞췄는지 알려주세요. 형등님의 정답 개수는요? 전부 다 맞았어. 이런 씨! 야! 이게 말이 되냐! 형 한마디 말게. 그때 한방한테 방금 치유주기로 했어. 돌려한테 다 풀면 돼. 왜 나한테 치그다. 첫 번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. 멀리서 볼 때 일본 야쿠자인 줄 알았음. 근데 가까이 보니 에로볼 같음. 내 머리. 근데 이거는 정확하잖아. 오케이. 어, 틀린 말 아니잖아. 아, 뭐 틀린 말 아니야. 내 머리. 아니 이러면 디귿하잖아 그냥. 몇 번째야 지금? 네 번째 이제. 나 마지막이야. 이제 네 번. 야 닭튤리오 완성. 저 근데 네. 이러면은 네. 대머리가 두 개 나왔는데. 대머리 쓰신 분들은 앞에다가 다른 거 수직을 붙여줍시다. 첫 번째 대머리이셨던 분 대머리 대머리 쉣! 듀얼 대머리! 두 번째 분 빛나는 대머리 보석 그 자체 와나나 당신이요 형독이 준석이 아유, 빡빡이 누돌리님의 정답 횟수는요? 단 한 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. 누굴까요? 디그다! 디그다! 닥트 닥트 닥트!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지? 자, 해주세요.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와나나 솔직히 코밖에 안 보여서 밥을 코끈형으로 먹나 싶었음. 불쌍하다 좀 이거는. 자, 두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보자마자 바나나 닮은 인간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음. 근데 알고 지내다 보면 좀 모자라 보여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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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있는 빌드업이 아무 쓸모 없잖아. 바나나랑 모자란 건 무슨 상관인데. 네 세 번째 그림 못 그리긴 함 노선 잘 바꿨음. 나 아니야. 자 네 번째 분 조금 오이고추 닮은 거 같기도. 뭘 닮아? 오이, 잠깐만 이 중에 목감이가 있다고?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돌리십니다. 목감이?
이 새끼. 아, 나 아니라고. 나 아니라고. 아, 알았어. 아니면 틀리겠지. 어, 저기 아저씨 위에. 자, 와나나님의 정답 개수는요? 단 한 명도 맞추시지 못. 나 아니라고! 나 아니라 했잖아! 이게 무슨 경우야. 잠깐만, 내가 너 이쁘게 그려줬잖아! 내가 너 이쁘게 그렸잖아! 야, 내가 너... 야, 오이고 조용히 해. 중득.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. 헤어진 이유를 할지 아니면은 해주고 싶은 말. 나는 빼줘. 나 유부남이야. 너 그냥 가 그냥. 아니 배도님도 하셨어. 배도님이 심지어 누가 때려서 적었어. 와나나가 이혼 사유로 때려서 적었어. 이런 이거 아니에요. 친해지고 싶어서. 저희 싫으신 분이 아니시는데. 헤어진 이유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은 것 같으니까 해주고 싶은 말. 정확히는 사실상 차인 이유가 되겠죠. 그쵸, 차인 이유. 중득.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방송 빨 때 빠는 맛이 있었었는데 군대 가서 빨 게 없어져서. 야 이게 어떤 놈이야. 어떻게 보면 또 팩트일 수도 있죠. 다음. 여수랑 그렇게 합방을 하는데 안 헤어지는 게 보살임 레알키키. 다음. 맨날 사서 고생하고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다가 전부 실패해서 헤어짐. 이거 망한 사업가들의 아내 그거 표본 아닌가요? 솔직히 대머리보다도 못할 듯. 이거 노돌리 형님만 웃기겠다. 제발 노돌리 형이었으면 좋겠다. 이거 말하라. 내가 가서 뺄 게 없었어. 이거 너! 형 독형. 어? 마지막에 나야 그러면은?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? 돌리 형. 자, 쫀득님의 정답 개수는요? 두 개까지 맞추셨습니다. 뭐가 바뀌었지? 그러니까 돌령이 바뀌었나? 돌령이 맞았으면 좋겠다. 개인적으로. 자,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방구석에서 카트라이더만 하는데 온라인 여자친구랑 연애하다가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 보고 차였을 것 같은. 대화를 하는데 자꾸 어디를 보는데 귀신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헤어질 것 같은. 아니 대원 오빠 날 보고 말하는 말이야. 아니야. 저 솔직히 완화난데요. 화장실 청소 안 해서 헤어질 것 같아요. 현수님 한숨 쉬며 저한테 토로했거든요. 이게 씨 너무한 거 아니냐. 아들 낳고 아들 친구랑 카트하고 이겨서 세레머니에서. 잠깐만. 아들한테 봉쇄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오케이 오케이. 자 그러면은 맞춰볼게요. 준석이 완화나 꽃가미. 야 마지막이 나라고? 이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세레머니에서 노돌님. 봉쇄죠? 황동님께서 맞추신 정답 개수는요?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. 원래 두 개 맞춘 줄 알았어. 머리가 좋겠네. 자,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. 머리가 없어서. 문장식으로 표현했네요. 거의 두 배로 넣었어. 소개팅 같은 거 갈 때 가발 쓰고 나가서 소개팅 상대분 뵀을 때 90도로 인사드리다가 가발이 벗겨져서. 요즘에 가발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티스프레스터도 안 날라가. 세 번째 분. 모자 쓸 때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식당 들어가서 모자 벗자마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음. 둘이 뭐 짜고 쳤어? 아니 만났다 헤어진 것도 아니고 만나기 전에 헤어진 거잖아. 데이트할 때마다 머리 조명 반사돼서 그 부분 얼굴이 타서. 피부과를 한번 해도 주근깨가. 오케이 해볼게 한번. 똑같네. 정덕이 바나나. 아니 나라고? 나 아니야! 노돌리님께서 맞추신 정답 횟수는요?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. 나 아니라고! 야 얘들아 나 너무 어려워. 근데 방금 전에 대화도 결국 다 대머리야. 아니야. 잘했어요. 첫 번째 분 그냥 못할 것 같은. 그림을 못 그려서. 나 아니었잖아 아까 전에. 나 아니었잖아. 그거 할 때 와로디 소리 내서. 아 쉣! 와 진짜 더럽다 형. 근데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. 아 미쳐라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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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데이트할 때에는 이해했었는데 카페 갈 때마다 카푸치노 시켜서 먹으면 콧구멍에 거품 묻을 때마다 정 떨어서 헤어지고 싶어. 그거 얼마나 크게 내시면 카푸치노에 코가 부러지지 마. 이거 네가 썼지. 나 아니. 아 모돌리 홍독 고도의 저가야. 이게 콧감이야. 와나나님이 맞추신 정답 횟수는요? 단 한 개도 맞추신. 나 아니라고. 이 바보야. 이 코푸치노야. 콧감아 네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내가 진짜 않아. 나 이거 고도의 머리 쓰냐. 미안해 진짜 진짜 미안해. 중득.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네. 말로 가겠습니다. 해주고 싶은 말. 좋습니다. 아. 어 끝났습니다. 벌써 끝났다. 뭐야 벌써 했어? 너는 공통점이 있어. 혹시 괜찮으면은 지금 온 총 글자 셀 수 있나요? 32글자입니다. 총 32글자. 32글자입니다. 평균 8글자 썼던 거예요. 근데 갈 때 트위키 좀 넘겨라. 와우. 무슨 말이 필요해? 뻥이 좀 쳐라.
세 번째 분. 너 차일걸? 뭐라고? 너 차일걸? 잘 다녀와라. 진짜 어렵다. 근데 마지막 두 개는 같은 레벨자인데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. 공독형. 아니 왜 졸렴. 바나나. 네 번째 곰감이. 선생님의 다 맞췄다 이거. 정답 개수는요? 단 두 개 맞추셨습니다. 오~ 예스! 예! 맞췄네. 오케이, 다행이다. 자, 마음껏 얘기해. 커트라이즈 얘기만 하지마. 첫 번째 분. 예? 나 곶감인데요!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뒤지기 싫으면! 응해요! 아 이거는 고도의 심리적일 수도 있어. 응해요! 네, 두 번째 분. 앞으로 잘 될 거야. 너와 나누기 조심해. 다들 이렇게 형부가 내가 좀 더 살아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이 너무 힘들더라도 아내한테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열심히 살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좀 하고 좀 건강히 살아 형부가.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귀엽네. 방금이잖아. 방금이잖아. 형부. 원하나야. 잘 읽네. 잘 읽네. 두 번째 맛집 노들리요. 세 번째 콧감이. 네 번째 나라고? 쫀득이. 자 형부님이 맞추신 개수는요? 전부 다 맞추셨습니다. 어? 정구냐? 근데 너는 저 사람이 이기라 했어? 어? 그러니까! 그러니까! 중득! 네 개를 맞춰야 꼴찌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. 다 맞추고 얘도 다 맞추면 다시 이렇게 세 번 사는 거 아니야? 예. 첫 번째 분 말씀해드리겠습니다. 네. 게임에 돈 좀 그만 쓰고 본인한테 좀 쓰세요. 서민적이지 진짜.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인데? 그래도 뭐 샴푸값 맡기는 걸로 하는 거지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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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의외로 꼭감이 아니야. 나고 해봐 너들이 대머리. 야, 나 개 잘 읽었어. 내용도 좋은데 개 잘 읽었어. 와. 나 잘했어. 이건 정확하게 뭐 어떻게 써 있었던 건가요 글자로? 창문 닦는 소리 내주세요. 적국감인데요. 미용 업계에서 트리트먼트라는 뜻은 치료, 처리 등의 뜻으로 쓰고 잘 들어, 있는데 머리, 얼굴, 손톱 등의 트리트먼트의 대상입니다. 이것도 함정일 수도 있어요. 너무 어렵네. 잠깐만. 자, 첫 번째부터. 1번 박준서, 2번 완아나, 네. 3번은 율정 강릉 소리 꼭감이. 감사합니다. 4번은 민수. 돌리님께서 맞추신 개수는요? 두 개 맞추셨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개 이상 못 맞추면 꼴등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뭐가 바뀌었네 이렇게. 오호. 그래도 좀 기대감이 드는 거 하나는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반 이상은 훈훈한 것들이 좀 섞였던 것 같아요. 요즘 많이 힘들기도 했고 이 친구들은 다 제 사정을 알거든요. 아. 첫 번째, 혜원아 그림 좀 똑바로 그려라. 야, 누가 저 그림으로 그렸냐? 누가 자꾸 그린 거야? 자, 두 번째 분. 제발 그림 좀 잘 그려라. 아니다, 방송이나 열심히 하자. 이거 빡빡이 빡빡이 빡빡이라 뭐가 달라. 그러게. 자, 세 번째. 테러리 태워줄 때마다 정말 좋았어요. 다음엔 맥라렌으로 태워주세요. 요거는 호감인데? 합정인가? 꼭 잘 잡고 있어. 더 길어지기 전에 가로 열고 걱정하는 톤으로. 일단은 본의 아니게 호감의 힌트를 하나 줬죠. 이거는 행동이야. 제발 그림 좀 잘 그려라. 이건 쫀득이야. 방송이네? 뭐가 다른 건데? 뭐가 다른 건데? 뉘앙스가 달라. 이건 꽃감이. 이건 노돌리. 원하님이 맞추신 개수는요? 단 한 개도 없으십니다. 못 맞추겠지. 모르겠지 이 자식아. 와, 어떻게 세 개 다 한 번도 못 맞추냐. 와. 옛날에는 제가 모르긴 해요. 아 그래? 나야 그거. 뭐가 나라고? 자, 이렇게 해서 1등은 형덕형이고 꼴찌는 완아나이기 때문에 형덕형 완아나한테 따끔한 벌칙을 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서로 하나씩 물어볼 수 있어요. 그거 빨아먹는 거. 방송 빨 때 빠는 맛이 있었었는데 군대 가서 빨 게 없어졌어. 완아나 뒤였어요. 누가 봐도 완아나였어. 근데 내가 안 맞춘 거 하나가 있었거든. 세리머니 아들 세리머니. 뭐예요? 그 아, 애 이기고 동네주 하는 거. 준성님입니다. 아,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. 얘가 재민 대통령이야 나를. 아, 그 그래 뭐 그래 뭐 오케이. 나 마지막 그 두 번째가 뭐였었지? 라고 해봐 너들이 대머리. 준성님이었어. 재민이 스텝으로 하는 거 이 새끼들. 말하나요? 나? 같이 할 때 말 어디 소리 냈던 사람. 그것도 준성님. 야, 얘 얘가 문제구만. 걔 일반.
폭발적인 소리인데 무슨 마로니 소리래. 근데 마로니 소리가 거북이 교미 때 소리랑 똑같아. 아이 하지마. 보세요. 자 마지막 한 마디 하고 바로 디코 끄겠습니다. 잘못 닦기 저예요. 로사 야! 어! 나가! 나가! 어, 뭐야! 눈치가 어린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해? 내가 벌칙 주면 되는 거야?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줘. 제발! 제발! 아니, 아니. 제발! 제발! 안 돼! 아 진짜! 아 제발 진짜! 안 돼! 됐어! 하는 게 맞다. 여러분 해복 멀고세 안녕! 안녕! 해복 멀고세.